우리에게 쏟아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천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으로,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연기와 노래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우리들.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며 공평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많은 관심 속에서 시작하게 된 군생활. 홍보 지원대원들은 좀 다를 거라고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군 훈련에 열애란 없습니다. 수많은 기대만큼 더 잘해내고 싶겠죠. 홍보 지원대원들의 복무 모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밤새 비가 옵니다. 오늘은 유격 훈련이 있는 날인데 홍보 지원대원들이 복무하는 근무 지원대에 새벽이 분주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훈련을 준비합니다. 홍보 지원 대원이라고 군사 훈련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해 정기 훈련은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위해 이동 차량에 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수방사 방패 교육대입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모릅니다. 날씨도 훈련의 일부분입니다. 빗속의 유격 훈련. 최선을 다해야겠죠? 교육생 포자에 신속히 수합하여 교육생들이 유격 훈련관 유격 체조 호시로 군대 와서 이제 처음으로 가는 이제 유격 훈련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유격 훈련을 오늘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아서요. 또 훈련도 열심히 임할 거고요. 저희가 앞뒤로 되게 스케줄이 있는데도 열애 없이 오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 받고 건강하게 훈련 다 마치겠습니다. 유격 부탁드려요! 군대! 2011년 6월 1일부로 유격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본격적으로 훈련 시작입니다. 예, 자우 임성! 타 부대 병사들과 함께 참여해 똑같이 받는 훈련. 시작부터 전투복은 흑투성입니다. 유격훈련의 목적으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함으로써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된 부대를 육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해 총 17개 기수 4,500명의 장병들이 현재 방패교육대 유격장을 다녀가는데 해당 부대에 가서도 교육생들이 모두 임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또 강인한 훈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장애물 코스. 무거운 다리를 끌고 낙오 없이 움직입니다. 유격 훈련장에선 이동도 체력을 다지기 위한 훈련입니다. 어느새 비는 멎었습니다. 5초간 발사!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장애물 극복 훈련.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장애물 극복 준비끝! 장애물 극복 준비끝! 극복! 29번 교육생 장애물 극복 준비 끝! 극복! 29번 교육생 장애물 극복 끝! 불행인지 다행인지 날씨가
비가 왔는데 다행히 안 더워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우들과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뒹굴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전우에도 더 국결이 단결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훈련을 해보니까 일반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똑같은 식으로 훈련하고 물론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열애 같은 것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훈련할 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똑같은 사병이라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훈련은 극한 상황에서의 전장 체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22번 교육생 장애물 극복 준비 끝!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까마득한 높이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되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보기도 했는데 또 제가 평소 때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를 좀 무서워하는데 지금 해본 몇 가지가 약간 좀 힘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극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24번 교육실 장애물 극복 준비 끝! 훈련은 자신과의 싸움 같지만 전우와 함께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어렵고 고된 훈련도 함께 받기에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겪었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경험입니다. 아, 참 유격 이렇게 입대 전부터 말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줄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 어떻게든 다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중간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참 어렵네요 정말. 예. 군인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리만 위로 올려 다리만. 유승찬 일병 제대로 빠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체력이 큰 걸림돌입니다. 유격! 물론 홍보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지만 이제 중인으로서 또 이런 훈련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도 빠짐없이 저도 뭐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모든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병사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전 코스에 걸쳐서 모두 장애물 극복하고 뛴거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연예병사도 틀림이 없구나. 그 마찬가지로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군인은 다 똑같은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격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20km 야간 행군입니다. 훈련의 꽃 중에 꽃 행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돌 코스는 20km 행군이고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행군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훈련도 바뀌고 있지만 유격 훈련만큼은 그리고 행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무거운 군장, 쏟아지는 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벌써부터 말을 잇게 합니다. 묵묵히 걷고 있는 주위 동료들을 보며 행군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군인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어도 행군은 계속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지금 저도 오자마자 지금 혹한기 훈련하고 유격 훈련을 다 받고 있어서 저녁 할 때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힘든 훈련입니다. 행군의 밤이 깊어만 갑니다. 묵묵히 걷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최고참에서부터 신참대원까지 홍보지원대원 전원이 한 사람의 열애 없이 참여한 훈련입니다. 일반 병사분들이 보시기에 좀 연예병사 하면 너무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야근도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뭐 100% 수명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휴가도 잘 나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희는 또 스케줄들이 워낙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뭐 병사분들께서는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얘기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고직이 뭐건 안 힘든 건 없다. 그냥 다 똑같이 힘들다. 힘들다. 행군 도중 달콤한 휴식 시간. 군장을 내려놓고 앉아보니 좀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항상 행군할 때는 가장 제일로 먹고 싶은 거, 나중에 휴가 나가면 꼭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행군하면서 그런 상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좀 연예인이라고 하면 저희랑 좀 거리감이 있는데, 저희 병사들과 함께 하니까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연예 병사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거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군 홍보를 위해 방송과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대원들은 모두 훈련에 더 열심히 참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소위 연애의 사병이라 불리는 우리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때론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병사들이 다 똑같이 받는 훈련이라 뭐 특별히 힘든 건 없고, 사실 걸으면서도 이제 내일이랑 주중에 있을 행사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진행할 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하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는 일단 그 바깥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얼굴을 알리고 온 입장이라 군에 조금이라도 좀 대표격으로 군에도 강군의 이미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뭐 훈련적인 부분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뭐 그게 어렵다 뭐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다 즐기고 하고 있고, 또 맡은 바 재능들을 가지고 또 10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간 행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훈련에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좀 털어갖고 물 섞어가지고 빨아야 될 거야. 되게 안 빨려. 다른 병사들 빨리 씻으니까 니네 빨리 씻어. 김지훈 일병의 특기는 세탁입니다. 야, 오늘 빨래 땀들. 그냥 빨면 세탁기가 고장나기 때문에 물로 헹궈가지고 빨래가지고 빨아야 돼. 사회에서는 해본 적 없는 군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래저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힘들었던 유격 훈련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